뉴스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의 시간이 좀 긴편인데요.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는 오늘 제가 다룰 주제가 국민연금 개대본의 재사관리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꽤나 주제가 뭐랄까 아주 마일드한 주제가 아니고 약간 집중을 해서 들어야지 다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시간이 좀 충분해서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고 한 3시간 정도 잡아놓은 것 같고요. 네, 오늘 여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심각한 강의하기가 좀 힘든 분위기인데 강의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 정보를 안 하셨죠. 그렇더라도 만들어진 자리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좀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PPT 같은 거 전혀 안 쓰고 이제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판서를 하면 보통 막 칠판 대 칠판 지워가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지금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좀 손짓발짓하는 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자체는 이제 요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이 하늘을 드린 글 한글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저 앞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여기 구하실 수 있도록 책을 갖다 놨는데 이 책이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부로 구성이 돼서 1부는 국민연금 개대본의 재장애를 해설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도르프에서 발도르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발도르프 교육의 제일 중요한 게그 아이들 발달로 나이에 따른 적기 교육을 가장 강조하는데 그 발달론에 따라서 문자 교육하는 것도 말 배우는 시기, 글 배우는 시기가 당연히 달라야 되고 말을 배우는 때하고 글을 배우는 때하고 아이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식 변화가 아주 다르거든요.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를 섞으면 안 되고 말을 배울 때는 제대로 말에 익숙해지게끔 또 문자를 배울 때는 제대로 문자가 일으키는 어떤 이 내적인 효과를 늘좀 키워줄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발도르프 교과 방법론 쪽에서 언어교육과 관련해서 좀 개발되어 있었던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기본적인 구성은 한글의 제자원리를 알고 그거를 발도르프의 발달론과 방법론을 결합시켜서 우리 문자교육을 지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열자 하는 게 결국 이제 이 책의 책이 주장하는 주 내용입니다. 주 내용인데 이제 요 뒤에 책을 보시면 뒤에 보면 이렇게 아이들 실제로 수업했던 내용이나 그림이나 노래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공교육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문자 교육에 할당되어 있는 의무 시간이 대략 한 60시간 정도 할당이 돼요. 그 60시간에 맞춰서 교사분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교사 지도안을 뿌린 겁니다. 그래서 교사 지도안을 뿌려서 요 뒷부분은 지금 이제 뭐 인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도안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냥 탁상공론으로 쓴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한 자료를 실어놓은 거라서 상당히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잘좀 따라 쓰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누구라도 그냥 읽으면 아 이렇게 수업한다는 얘기구나 하고 아주 쉽게 큰 논리적인 어려움 없이 그냥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부분입니다. 제가 책을 쓸 때도 굉장히 고민을 좀 하면서 썼습니다만 다 쓰고 나서 필자로서 할수 없다. 약간의 이제 반은 자포자기하는 진정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해설하고 있는 이 내용이 기존에 해설되어 나와 있는 기존 책이나 논문이 없어요. 이 책에서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데 유일하게 다루는데 이게 사실 조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모국어고 우리 모국어의 제자원리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문서에 명확하게 딱 적혀 있는데 이거를 공교육에 어디에서도 초등학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배우는 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좀 이제 비극적인 의미에서 놀라워지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대학에 전공해서 다룰 때는 국어과에서 다루게 되는데, 국어과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를 공부를 하냐 안 하냐라고 뭐 직접적으로 묻는 사람 하긴 해요. 근데 직역하고 말아버립니다. 직역을 하고 말아버려서 제대로 된 이해가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제가 이제 이 책 쓰게 된 동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한 25년 이상 아이들을,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비롯해가지고 대학생들까지 제자들을 한 20년 이상을 쭉 봐왔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애들 가르치면서 특히 지난 한 10년을 돌아보면 아주 빠른 속도로 애들 언어 능력이 팍팍 떨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은 한 해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현장의 선생님들한테 매해 듣고 있습니다. 매해 듣고 있어서 애들이 낱말 뜻을 이해를 못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 언어 능력하고 관련해가지고 세대를 불문하고 사실 굉장히 문화적인 디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건 문화적으로는 재앙인데, 가령 뭐 40대, 50대가 해외에서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문해력이라고 하죠. 문장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제일 높을 때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부터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문해력이 OECD 기준으로 보면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그리고 독서량도 디자인된 상품으로 된 책들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레벨 이상의 책을 1년에 정독하는 그 율이, 성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책들을 1년에 한 번도 정독은 안 해요. 여러모로 도서 문화라든가 또 언어 문화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는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지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맞춤법 어마어마하게 틀리는 거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틀립니다. 장래희망서라든가 장래식의 장래를 쓰는 애들 많아요. 또 인생의 반려자, 소리 나는 대로 쓰라든가 반려자라고 씁니다. 농담이 아니고 반려자. 왜냐하면 그리고 애들이 어떤 그 시험 칠 때 수학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문제를 이해 못해서 계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요즘 애들 또 줄임말 문화니까 어떤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 다음에 보기 중에서 제시문의 주장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은 1, 2, 3, 4, 5번 어디서나 딱 나오는데 많은 애들이 정반대에 해당하는 그 문항을 뽑았대요. 나중에 국어 선생님이 데려다가 왜 이렇게 꼽았냐, 또 완곡하게 하라고. 완곡이란 말을 모르는 거죠. 그 완곡이란 말 뜻을 모른다는 걸 알고, 너는 이 완곡을 어떻게 이해했냐니까. 완전히 정곡을 찌르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정곡을 찌르는 거 아니냐고. 직설법으로 얘기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완전 반대로 이해한 거죠.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예컨대 논술 문제가 나왔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비교하시오. 그럼 애들이 요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석하시오. 그럼 또 요약을 합니다. 설명하시오. 또 요약을 합니다. 논하시오. 또 요약을 해요. 요약하는, 그러니까 비교한다, 분석한다, 설명한다, 논한다가 뭐를 요구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기초적인 낱말 뜻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의미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학창시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 가는 거, 평생 가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난리가 아닌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나를 가만 추적을 해보면, 원인이 뭔가를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하나는 첫째, 한문을 다 제외해버렸다. 공교육. 한문을 안 가르치고 안 배운다. 그런데 우리말은 한문을 빼버리면 국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어휘에서. 맞죠? 그리고 68년도에 한글 전용화 정책이 생겼고 그 뒤로는 공교육에서 한문이 퇴출이 되어버렸는데, 이 한문을 퇴출이 되고 아이들이 한글을 배울 때 이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일종의 발음 비오다라는 식으로 배워놓으니까 아까 그 반려자 이거 다 한문 아닙니까? 한문 뜻은 전혀 탕이 안 떠오르는 거지. 어떤 낱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 적으라고 배워놓으니까 반려자라고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리타분 이거 다 어려운 한문이잖아요. 네, 고리타분한 게 뭐냐면 고리 따분한 성격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나봅니다. 여하튼 한문이 들어간 이런 것들을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어느 정도 레벨 초등학교 1, 2, 3, 4학년까지는 한문 알고 모르고 별표가 안 나죠. 본격적인 학습 과정으로 들어가서 개념을 다루기 시작하면 한문 아냐 모르냐에 따라가지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말만 해서 대충 이해하고 쫓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왕복한 걸 완전히 전복을 지르는 걸로 이해하는 이거 지금 대치동의 현실이에요. 입시생들의 현실입니다. 입시생들의 현실. 어린애들도 아니고 이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된 애들의 의실력이 이 모양이에요. 이 정도 되면 낱말 단위에서부터 걸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전적인 책 읽기를 한다? 불가능해요. 조금 더 이제 논리적인 복합적인 게 들어간 본격적인 학술서를 다루어내는 건 당연히 불가능해지죠.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으로 흉내만 내는 거지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전달합니다. 이게 지금 이미 우리 문화의 일파만파로 퍼져 있는 게 뭐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특히 이제 예, 번역의 혼란 문제 이런 거는 한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혼란이 뭐 모든 게 통해 지금 다 퍼져 있는 상황이고 발도르프도 지난 20년 동안 용어 혼란이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최근에는 철학계에서도 칸트의 개념 논쟁이 벌어졌던 게 따지고 보면 한문 이해 논쟁이었어요. 독일의 이해 논쟁이 아니고 한문의 이해 논쟁. 그래서 보통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럴 때는 독일어를 번역한다면 독일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독일어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모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모국어를 잘 못하면 이게 번역이 안 돼요. 그럼 모국어라고 했을 때 학술서일수록 예, 고난이도의 한문 개념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어를 학술적인 용어로 옮겨내지 못하면 이제 번역이 엉망진창이 되고요. 그래서 우선은 한문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일단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자면 우리가 저것도 한문인가 싶은 것들도 한문을 겸해서 나오는 낱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비나 한글일까요? 한문일까요? 사이비 같은 거. 비슷할 사, 그, 이, 아닐 비.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다. 한문이에요. 한문입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네. 한문일까요? 한글일까요? 터무니는 천문의 중국식 발음입니다. 중국식 발음입니다. 천문이란 뜻이에요. 그럼 터무니없다라는 말은 천문이없다는 건데 옛 사람들은 천문이 바로 별자리의 이동이잖아요. 이 별자리의 이동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고 모든 어떤 자연의 변화 질서들을 유추를 했거든. 그러니까 돌이다, 이치다 하는 것들을 다 천문에다가 하늘의 이치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에 그런 게 없다라는 게 터무니없다는 표현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제는 한문일까 한글일까? 한문이에요. 오늘은 한글입니다. 내일 한문이죠. 다가올 날 다가올 날 한문이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세트를 표현할 때에도 한글하고 한문하고 막 섞어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글 한문을 막 섞어 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를 들면 호랑이는 한글일까요 한문일까요? 호랑이 호는 한문 랑이는 한글. 호는 한문, 랑이나 한글입니다. 아지랑이 할까요? 그 랑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미 수천 년 동안 한문하고 한글을 섞어서 써왔어요. 그래서 한글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토속어, 지방어, 모어, 이 자체로부터 우리가
성장기의 모든 감성들이 형성이 되고, 예, 그게 우리 의식 속에 하나의 문화 유전자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토속어를 1순위가 존중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토속어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써왔던 보편 문자를 배제한다는 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편 문자를 배제하고 토속어만 쓰자? 이건 불가능해요. 순, 우리말의 순은 한문이네요. 순, 우리말. 그러니까 순이, 순이 한문이잖아요. 우리는 순, 우리말도, 순, 우리말로 표시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한문을 빼고 뭘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안 될 얘기고, 더군다나 어떤 학문적인 어떤 개념들을 쌓아 올리는 데 있어서는 한문을 정확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문을 배제했다라고 하는 거고,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게 70년대쯤 이제 사회에 이게 커지기 시작했으니까, 저만 하더라도 7, 80년대 공부를 했는데 우리 때만 해도 한문 변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문에 대해서 그래도 아주 일자무식은 아닌데,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한자가 완전히 공적 영역에서 나가면서 아주 이제 얼마나 부정확성이 커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근데 문제는 한문만 모른다가 아니고, 이제 오늘 한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모국어라고 했을 때 한문하고 한글 두 가지인데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건가 하면, 서양이건 동양이건 전근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민중들한테 필요가 없었거든요. 평생 동안 농사 짓는 사람이 문자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것도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책이 대중화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 기록물 말고는 없던 시절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사실 15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쇄술이 발달되고 책이 대중화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서민들, 일반 민중들은 문자를 아예 모르고 그냥 살았다. 이 사람들은 말이 있지 문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문자는 귀족이나 왕족들이나 성직자들의 점유물이었다. 이들이 주로 경전을 중심으로 국가 기록물들을 관리하는 용으로 아주 관료적으로 이 문자 기록을 다루었던 거지, 일반 서민들은 생활상에서 문자와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 구술 문화만 가지고, 말 문화만 가지고 살았다. 문자 문화는 있다 하더라도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니까 이러던 시절이 전근대인데, 이 전근대 시절의 기록 전용 문자, 이 기록 전용 문자를 보통 이제 언어학에서는 람과 프라카라고 합니다. 보편 문자라고 읽었습니다. 왜 보편 문자라고 읽었는가 하면, 유럽이든 동양, 서양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동양이든, 사실은 이제 조그만 나라들도 있고 부족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문화권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제국을 이루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양이다 그러면 천년 동안 로마 제국이 지배했잖아요. 그럼 동양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나라, 명나라, 송나라, 청나라 이런 데들이 다 동양의 제국 정도 규모의 왕조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대륙 내지는 문화권을 장악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중앙문화권, 즉 황화 문명권인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데, 황화 문명권인데, 작은 나라에서의 어떤 그 자기 정체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혈연으로 정해지죠. 혈연으로 정해지면 이게 단위가 조금 더 커지고 제국적인 정도의 규모가 되게 되면 당연히 혈연 가지고 정체성이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런 거대한 대륙 단위, 문명 단위의 정체성, 즉 동일성, 우리가 같은 문화권에 있다는 동일성은 어디서 주어집니까 하면 종교하고 언어에서 주어집니다. 같은 종교와 같은 언어를 쓰면 같은 문화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건 하나의 문화권이죠. 그럼 얘네들은 같은 종교 믿어요. 카톨릭. 그 다음에 같은 문자를 씁니다. 라틴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동양에서 오랫동안 그 역할을 해왔던 것이 유교. 유교가 카톨릭에 있던 역할을 대신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통문자는 한자. 한자가 공통문자 역할이다. 그러다가 저쪽에서는 라틴어가 공통문자 역할하고 여기서는 한자가 공통문자 역할을 하다가,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국가표준어라고 부르는 것들,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런 것들은 전부 15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말은 있었죠. 말은 있었지만 이 각각의 그 지방어를 문자로 표기하는 요거 자체는 영어를 비롯해서 다 15세기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15세기 이후에 어떤 역사적 필요에 의해가지고 그전에는 왕족과 귀족 승객자의 전유물이었던 이 문자를 지방 토속 발음을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근대 표준어를 만들어내는 근대 표준어를 만들어내는 운동들이 15, 16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퍼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바로 그때 국민적 운동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선만 그 운동을 했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 명나라도 홍무적으로 만들어서 똑같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한자 말고 토속어를 문자로 표기할 수 있는 거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 전에 이미 원나라도 그 시도를 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본어도 그 시도를 해서 만들어진 게 일본어입니다. 자, 아시아 각국들의 문자를 한번 보세요. 한문을 베이스로 해서 여기다가 자기 어떤 그 지방의 지역에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모종의 질서를 찾아가지고 결합시키는 방식입니다. 결합시키는 방식. 베트남어도 그렇고 만주어가 그렇고 네, 몽고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럼 우리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특수한 방식이 아니고 아주 보편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살짝 변형해서 썼던 게 향찰 이두를 가지고 한문을 살짝 변형해서 썼죠. 향찰 이두를 가지고. 그런데 세종조에 와가지고는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세종조가 조선왕조 자체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왕조거든요. 뭐가 독특한가 하면 선미학의 왕조로서 유일한 데서 선미학의 왕조. 그런데 왜 또 선미학이 독특한가 하면 동양을 지배했던 어떤 그 뭐 유불손이 학추적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제도 문화를 리드했던 건 유교였거든요. 유교였는데 공자, 맹자의 유교하고는 약간 성리학의 성격을 달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리학의 뿌리는 송나라 말기에 뭐 정념, 정의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주자가 나와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걸 한번 집대성하면서 유교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걸 두고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가 하면 유교는 불교에 비해서는 종교적인 어떤 그 논의를 설명하는 데 약점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불교는 생사윤회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문제, 삶의 의미의 문제 이런 걸 놓고는 사람들이 민간에서 불교를 많이 따랐죠. 반면에 훨씬 더 풍속적이고 민간의 어떤 또 양생법과 관련해가지고 도교를 많이 따랐습니다. 한마디로 도교는 약간 자연과학적인 성격이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성경, 카톨릭 교회가 모든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학문까지도 전율적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 아래 모든 학문들이 조정이 되고 통일성을 갖추는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이쪽은 유교가 제도 문화를 이끌고 있으나 불교하고 도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점들을 유교가 다 이렇게 끌어안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생사윤회 문제를 유교가 불교에 비해서 사람들한테 영향이 크지가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자연 법칙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약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들을 대폭 강화시켜가지고 하나의 전일적인 세계관으로 거대한 전일적 세계관으로 재구성을 한 게 성리학입니다. 그럼 이렇게 큰 세계관으로 재구성을 할 때 바탕이 되는 어떤 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바탕이 되는 틀이 음양오행과 주역이었어요. 그래서 주자 성리학은 태극 도설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근본이 뭐냐? 태극이다. 태극이 펼쳐지면 음양 3대 4상 5행으로 펼쳐지고 식간 12주로 펼쳐지고 5,6개로 펼쳐지고 그게 공간의 사물로 나타날 때는 64개 대성계로 펼쳐져가지고 사물을 분류할 때 11,520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이것들의 상호작용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성리학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바탕 세계관입니다. 요거에 기초해서 성리학이 불교나 도교한테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던 거를 전부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걸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자들은 유교가 드디어 역사적 업그레이드가 된 거거든요. 천년 만에. 그래서 성리학자들은 그 이전의 공맹유교에 비해서 굉장히 자부심들이 높아요. 어느 정도 높은가 하면 내성 외왕이란 말을 하는데 내적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외적으로 왕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이걸 내성 외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비는 왕한테도 함부로 고개 숙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다대부라고 하는 이 집단들이 다루기가 그 왕조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권으로서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대부가 많이 들어가면 신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왕조들에서 성리학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왕조의 전면적인 통치 이념으로 삼기가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웠는데 정도전이 역성혁명을 일으켰을 때 내걸었던 명분이 지방토호들의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방토호들의 부패를 척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려왕조 때만 하더라도 지방분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보다 고려가 대단한 국가였거든요. 당시에 고려하고 관계를 맺고 있던 때는 그때 당시에 중국이 원나라였잖아요. 근데 원나라의 황제 계선승이 5위 안에 고려왕이 항상 들었어요. 이 말은 황제의 직계자손권 안에서도 높은 쪽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고려왕실의 선택에 의해가지고 원나라 황실이 바뀌는 케이스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대단히 대우받은 나라였다는 거죠. 예, 당시에 원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그 유라시아 간덩어리 중에서도 고려는 특별 대우를 받고 있던 지역이었다. 이러다 보니까 고려왕이 황제 흉내를 내요. 그래서 황제처럼 자기는 중앙에 딱 있고 토호들을 제후국처럼 부리면서 예, 중원과 똑같은 봉건 시스템을 꾸려가지고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방 토호들이 엄청나게 이제 들썩이게 되고 얘네들의 부패나 어떤 민중들에 대한 착취 이런 게 문제가 되었는데 고려 왕조가 끝에 망할 때는 토호 부패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토호 부패 때문에 망하게 됐을 때 정도전이 딱 내걸었던 게 조선 왕조가 지금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거를 몇 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첫째, 신분제 철폐. 놀랍게도 물론 다 철폐하지 못하죠. 정근대사회 신분제는 세계 어디서는 다 철폐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안 되는 구조인데 고려에서는 신분제가 9등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도전에 이걸 2개 등급으로 만들어버렸어요. 2개 등급으로. 천민하고 양인 2개 뿐이다. 그 다음에 지위의 세습을 못한다. 이래버렸어요. 지위 세습 안 된다. 그 다음에 토호들 다 없어버리고 중앙에서 관료 파견한다. 이래버렸어요. 중앙에서 관료를 파견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성들을 괴롭히는 토호들은 사라지게 되겠지만 그만큼 중앙 집중적인 권력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고려하고 조선의 이제 통치 체제가 달라져요. 고려는 일종의 연방제 같은 식의 봉건제를 꾸리고 있습니다. 조선은 그런 거 없어. 중앙에서 다 관리해. 그럼 중앙에서 다 관리하려면 관리를 파견해야 되잖아요. 이 관리를 파견하기 위해서 과거가 발생하거든요. 관리를 뽑아야 됩니다. 고려 때는 음서제라고 해가지고 예, 권력이 있는 쪽의 자손들이 그냥 발탁돼 들어가는 식이에요. 한마디로 아버지가 귀족이면 나도 귀족 이런 거죠. 지위까지 대설이 되는 방식입니다. 아버지가 대감이면 나도 대감. 쉽게 대설이 되는 방식인데 조선제는 그걸 다 부정해버립니다. 과거 쳐서 걸리는 놈이 관료하는 거다. 과거 쳐서 걸리는 놈이 요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 조선 왕조가 들어오면서 두 가지 큰 혁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신분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토지분배 혁명이 일어나요. 토지분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땅이 전부 토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세금의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세금의 주체, 국력의 주체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토호 땅을 국가가 뺏어가지고 싹 다 나눠져 버려서 이들을 양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소농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붙여먹고 지가 세금 내고 지가 근무를 하게끔 되면 한마디로 근대 시민 같은 이런 권리를 어느 정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국가에 특별히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이제 천민으로 떨어지지 않고 누구든지 글 공부해가지고 독특하면 관료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조선 후기에는 이제 양반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지만 적어도 초기에는 네, 누구든지 같은 양인이다. 양인들 중에 똑똑한 놈이 관료되는 거다. 그리고 각자가 다 소농이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고려 때에 비해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던 때입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조선왕조는 관료주의적으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토호들을 없애고 관리를 파견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관리를 파견해가지고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 의지를 하게 되는가 하면 문서에 의지를 하게 돼요. 문서. 문서 기록물이 폭발적으로 증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뭐든지 보고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기 만 저기 지방에 가 있는 하급 관료가 일자무식인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야 너 올해 그 몇 섬이나 소출했어? 저 백섬 했는데요 200이라고 적어놓고 너 백섬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100이라고 적은 거야 알았지? 그럼 예 합니다 글자를 글자를 몰라서 예 하면 오케이 그럼 지장 찍어 지장 찍고 그러면 세금을 다음에 두 배를 내 두 배를 내면 지방원님이 반띵하고 이런 식의 부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식의 부패가 생기는데 그 조선조가 1대2대 3대 내려가면서 이미 고려가 600년이나 무궁왕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선왕조가 처음 들어섰을 때 말하자면 국가의 기강이 약했단 말이죠 600년은 고려 1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세왕조 들어왔다고 갑자기 중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호를 없애고 관료 조직으로 이렇게 쫙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어떤 그 하급 관리들의 공문서 일종의 공문서를 가지고 이제 부패 행위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민심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태종 때 신문고를 만들어요. 관리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서울에 올라와서 왕한테 직접 보내라 하고 신문고를 만들지만 예컨대 부산에서 내가 올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한양철로 올라가면 내년이면 굶어 죽겠다.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방원이 죽기 전에 유서를 남깁니다. 일반 행정 문서를 백성들이 전부 알아볼 수 있는 문자를 왕조의 사활을 걸고 개발해라. 그 임무를 띄고 왕에 발탁된 사람이 세종이었던 거예요. 세종이 원래 왕위 계승 순위 3위였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형 둘을 제끼고 세종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선택됐던 이유는 세종이 그 중에서 가장 확실히 풍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대왕은 실은 왕이 되는 순간부터 왕조의 운명을 걸고 백성들이 일상 공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것을 자기 과제로 띄고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이 조선왕조가 얼마나 독특한 왕조였는가 하면 15세기 기준으로 전 세계 기록 문서에 약 3분의 1이 조선왕조 하나에서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록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조선왕조 실록 같은 이런 역사서는 세계 아무데도 없습니다. 1일 단위로 사관이 다 썼잖아. 근데 왕조실록만 쓴 게 아니고 승정원 일기도 쓰고 예, 또 다른 기관들도 다 1일 보고 기록들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데가 조선왕조. 당시의 인쇄술이라든가 당시의 어떤 문자의 도급 정도를 생각했을 때는 거의 불가사의할 정도로 많은 문서 기록을 쏟아냈던 데가 조선왕조다. 자, 그럴 정도로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정밀적인 체제로 그래서 이제 조선의 선비들을 또 제가 성리학 얘기를 하니까 조선의 선비들은 오히려 중원의 그 중국에 비해서도 문화적인 자부심을 높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유교라도 우리는 성리학이다. 우리는 원시 유교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되는 성리학을 체화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니까 조선왕조가 신권이 아주 강합니다. 신권이 강하기 때문에 왕과 신하의 관계가 명령복종 관계가 안 되고 왕의 자격이 뭐냐 하면 신하고 논쟁을 해서 이겨야 신하고 논쟁을 해서 이겨야 정책이 이렇게 추진이 됐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세종대왕도 한글 만들겠다 그랬을 때 막 쇠말리를 비롯해서 상소문 무지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그 왕권이 강한 나라 같으면 까불지만 죽인다 그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조선왕조는 그렇게 못합니다. 신하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하나하나 논쟁을 해서 물리치지 않으면 안 먹혀요, 정책 추진.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이론적인 근거 명확하게 하고, 예, 문헌적인 근거도 명확하게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신하들을 설득을 시켜야 이게 진행이 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조실록 보면, 이 세종대왕이 고생 많이 합니다, 이 산소문 때문에. 특히 최말리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학자니까 당연히 학문적으로 바삭할 거 아닙니까? 동양의 모든 의문론들을 최말리만 하더라도 우리가 저 단편적으로 알아서 그렇지 당대 최고의 학자였거든요. 당대 의문론이라든가 문자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최고 수준의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최말리하고 세종대왕하고 사성치름을 놓고 논쟁을 하잖아. 자연에서 몇 가지 소리가 어떤 식으로 분화돼서 나오고 그 소리의 각각의 종류들이 인간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가.
그 감정 일으키는 그 종류의 개수하고 어떤 문자의 형태를 어떻게 연결 지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신하고 왕하고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논쟁을 해서 왕이 이기지 않으면 이게 관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왕이 얼마나 귀찮은 자리를 했겠습니까? 맨날 새벽까지 일어나서 그 어떤 신하보다도 어떤 신하하고 논의를 하더라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 이퀄 최고의 학자가 되지 않으면 말이 안 먹히는 거야. 선생님, 그 강의가 3시간이 아니고 5시까지라고 하네요. 2시간 강의인 거예요. 시계가 없네. 지금 4시요. 시계 좀.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진도를 한참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한 시간 남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는 건가? 그냥 툭툭인데 혹시 제 시계 선생님 좀 잘못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이걸 보고 하겠습니다. 5시까지요? 예. 4시. 아, 그럼 빨리빨리 해야겠네. 지금 내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 이래가지고 어쨌든 무조건 이제 문자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이제 백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자 만들어야 된다. 이러고 들어왔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문자 만들어야 되는데, 마침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서구에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인쇄술 발전하고 막 지역 문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이 영향을 동양도 당연히 봤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도 이걸 막 시도하고 있었고, 일본에서도 시도가 시작될 때였어요. 조선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근데 동양 다 실패했는데 조선만 성공하는 거예요. 조선만 성공하는데 그냥 성공한 게 아니고 인류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고의 성공을 거두고 앞으로도 아마 훈민정음 같은 한글 같은 이런 문자는 안 나올 겁니다. 저는 확신하는데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사고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자 중에서 최고의 형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최고의 형태인가 하면 정인지 구서에 나오는데 정인지 구서의 첫 번째 문장이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무늬가 있다. 소리와 어떤 특정한 형태, 시각적인 형태 이 두 개의 상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발상에서 우리가 잘 안 되죠. 색깔이라고 하는 거하고 소리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질소를 가지고 호환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지금 음악을 들으면 색깔로 표현해주고 색을 보면 음악으로 전환이 되는 전환하는 AI가 나왔어요.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라고 하는 건 진동이잖아요. 형태나 빛의 색이라고 하는 건 빛이잖아. 둘 다 사실은 주파수거든요. 일종의 파동에너지거든. 일종의 파동에너지인데 이제 우리 감각에 의해서 분할돼서 하나는 빛으로 보이고 하나는 소리로 보이고 아주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두 개가 호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유리판에다가 발음을 하는데 가가가가가가가가 하면 어떤 형태가 나오겠지. 유리판에 모래알이 흩어지는 형태가 나오겠지. 우우우 하면 형태가 나오겠지. 같은 형태가 나올 리 없잖아요. 다른 발음을 써오면. 그러니까 특정 소리하고 특정 어떤 무늬하고가 상관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바로 그 특정 소리나 특정 형태하고 인간의 감정하고 상관성이 있다. 자, 우리 어떤 특정한 색을 보거나 형태를 보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색이나 빛이나 형태를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도 있잖아요. 소리도 마찬가지. 조화로운 소리를 들으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게 사람 감정을 움직이죠. 빨간 빛이 주는 감정의 자극하고 파란 빛이 주는 감정의 자극은 영 다르죠. 영 다릅니다. 빨간색을 보게 되면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동하게 되어 있어요. 식욕, 성욕 이런 거. 그래서 저기 정육점에 불빛은 전부 빨갛죠. 그걸 파랗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매출 떨어지지 않아요. 또 전 세계 유흥가는 말 그대로 유흥가입니다. 유흥가는 홍등가라 그래버리잖아요. 붉은 불빛. 그러니까 붉은 불빛이 사람한테 주는 어떤 감정의 자극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파란 게 주는 자극도 있겠지. 초록이 주는 자극도 있고 까만 게 주는 자극도 있고 색마다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소리는 없을까? 소리는 없을까? 라는 겁니다. 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는 느낌하고 어! 라고 했을 때 받는 느낌이 다르다. 그거는 우리가 어떤 질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르다는 것은 확실히 알죠. 사람이 공격적으로 얘기할 때 야! 라고 하지 어! 라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슬픔에 우라고 하지 오! 라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질서가 있다. 그러면 어떤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그 다음에 인간의 감정적인 거, 이거를 성, 문, 정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 질서가 있다. 이 질서를 우리 성분이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문자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완성시킨 게 자연의 질서에 입각해서 문자를 완성시킨 게 국민정음이다 라고 정인지 부서의 첫 문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되죠? 그 상관성을 아주 질서 있게 파악을 해서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서 만들어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만든 것은 전부 공부한 거고 새로운 문명을 연 것이다 하고 굉장히 자부심에 가득 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데 그럼 이제 이 훈민정음 이제 그 뒤에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한 시간이라고 해서 다 생략하고 바로 이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서 조금 달리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부분 앞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사실 그냥 국민정음으로만 설명을 해도 되는데 워낙에 사람들이 음양오행이라는 미신이라는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음양오행 미신 아닙니다 라는 얘기도 이제 어디가나 시작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은 음양오행 미신 아니라는 거는 좀 이따 증명하겠고요. 음양오행이 미신이 아닌 것처럼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발도르프를 좀 많이 아시니까 발도르프의 모든 인지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에 깔고 있는 게 사구성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구성체. 이 우주가 발달해 왔을 때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라는 순서로 발달해 왔고 토성기 때 물체라고 하는 힘의 장이 있었고 태양기 때는 에테르체, 달기 때는 아스트랄체, 지구기 때는 자아체라고 하는 힘의 장이 이 우주 전체를 지금 주도하고 있어서 이 각각의 순환기 때마다 나타났던 독특한 힘의 장들이 특정 시기에 어떻게 배합이 돼서 자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의 기본적인 논리적 구성이 음양오행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것을 인지학도 잘 모르고 음양오행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잘 몰라요. 양쪽을 알고 보면 똑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구성원리가 똑같다. 어디서 추론했냐? 동양이고 서양이고 근본적인 종교와 학문은 전부 동일한 데서 추론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동일한 데 어디가 하면 천문입니다. 전부 천문관측에서 추론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자리 그거는 거의 필연적이고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옛 사람들이 이게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채집 경제를 할 때에는 사실 채집 경제할 때 인간이 아마 제일 행복했을 거예요. 채집 경제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뭐 삶에 대한 집착도 없고 배고프면 주워 먹고 식량 떨어지면 이동해도 주워 먹고 자원은 뭐 자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소유권 개념도 없고 따라서 영토 개념도 없고 발품도 별로 없고 남대로 생긴 대로 살다가 자연스럽게 가는 시절이 있었지만 문명이 발달되고 나서 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생략하고 일단 정착했다 라고 가정하고 정착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워집니다. 제일 어려운 게 옛날 사람들은 꼴보기 싫은 놈이 있으면 갈길 가면 되는데 정착하면 꼴보기 싫은 거 봐야 되고 그쵸? 그래서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란 말이 절로 생기잖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결혼을 해보면 연애 때 이렇게 달콤했는데 결혼을 해보면 이게 힘들어지더라. 이게 채집 경제하고 정착 생활의 어려움에 비유할 만하다. 그 정도 얘기고요. 딱 일단 정착을 하고 나면 진짜 어려운 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땅을 이제 일궈야 되잖아. 그럼 땅을 일구려면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생산 효율을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땅으로부터. 그럼 이런 생산 효율을 끄집어내려면 자연에 사람들이 뭘 이용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선은 자연환경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연환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후변화거든요. 날씨의 변화. 날씨의 변화가 규칙성이 있는데 어떤 때 비 오고 어떤 때 바람 불고 어떤 때는 어떤 성격 건조한 바람이 불고 어떤 때는 습한 바람이 불고 따라서 토양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따라서 어떤 때는 어떤 종류의 벌레가 번성을 하고 어떤 종류의 식물이 자생을 하고 이런 규칙적인 순환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질서를 잘 알면 얘들을 편성해서 얘들을 이용해가지고 곡물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질서를 잘 모르면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맞죠? 농사만 망치는 게 아닙니다. 가축도 망칩니다. 유목생활도 안 됩니다. 유목생활은 자기가 사냥하는 짐승들을 따라가는 건데 그 짐승들은 풀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아무 때나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규칙성을 가지고 나는 거예요. 유목이 됐든 농경이 됐든 기후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망하는데 뜬건 기후변화를 예측한다고 했을 때 구슬로 입으로 예? 입으로 구슬 개성 전통 이런 식으로 내려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경험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의 일반화 이상으로 어떤 신뢰하고 안정되게 믿을 수 있는 법칙을 찾아내려고 당연히 노력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기후를 알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 하늘을 보는 거예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오냐? 일조량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오는 거다. 겨울에는 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춥지 뭐. 여름에 해가 길고, 그러니까 덥고. 간단하죠? 해의 양, 빛의 양. 근데 이 빛의 양이 달라지는 게 어느 정도 달라지는가 하는 게 크게 보면 12단계로 나눌 수 있죠. 왜냐하면 12달입니다. 12달이라고 하는 게 황도 개념이잖아요. 자, 지구의 기후 상태에 그 늘 영향을 주는 두 개의 상수적인 행성이 있죠. 하나는 해고 하나는 달. 해와 달 두 개가 어우러져 가지고 상수적인 영향을 주는데 달은 우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할 때 달은 우리를 12번 공전합니다. 이 규칙에 맞춰 가지고 12달을 잡아 놓은 거죠. 이 12달마다 해와 달이 주는 어떤 인력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기후가 규칙적으로 변한단 말이죠. 특정 영역의 특정 기후들이 해달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규칙적으로 변한다. 당연한 거죠. 예. 근데 해와 달만 영향을 미칠까요? 다른 행성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 문제입니다. 다른 행성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해, 달을 제외하고 인간들이 다른 행성도 우리한테 영향 미친다라고 파악했던 주요 행성이 몇 개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 천문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문이 이게 결국 별자리입니다. 천문 이꼴 별자리냐 별자리. 별자리를 읽는 건데 그럼 별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다 읽냐? 다 못 읽어요. 다 못 읽고 얘네들 다 우리한테 작용을 세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얘 사람들이 하늘과 땅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늘 저 너머에 있는 별들을 읽으려고 했을 때 주 우주라고 얘기하는 그 바운드리 어디까지인가 하는 태양계예요. 태양계. 태양계를 우주라고 그렇습니다. 태양계 바깥에 있는 힘들은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의 프리즘 같은 망을 걸러가지고 지구의 결과값을 주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한테 결과값으로 주어지는 가장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 어떤 궤적들을 알라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그러면 이 태양계라고 했을 때 조그만 영향을 줄 수 없는 조그만 것들 빼고 해, 달을 빼고 주체인 지구를 빼고 행성이 몇 개일까요? 다섯 개. 목화토금수입니다. 이게 오행입니다. 그러면 음양은 해마다를 뜻하는 거고 오행은 목화토금 수성을 뜻하는 거고 그러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태양계의 행성의 작용들을 계산하려고 했던 공식인 거예요. 한마디로 뿌리 자체가 태양계입니다. 아니, 천문학입니다. 그래서 갑자 동두라는 말을 쓰는데 천간지질, 갑을병경 무기경진 인계 자축인매진 노비실수라는 거고 우리가 천간지질이라고 해서 대기의 변화를 10단계로 파악하고 대지의 변화를 12단계로 파악하는 요걸 가지고 예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기술에 응용을 하고 모든 학문에다 써먹었거든요. 인간의 어떤 신체 구조나 생리의 흐름을 파악할 때에도 천간지질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조합과학의 역할을 천간지질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동양의 어떤 자연의 질서를 이런 기초 바탕으로 삼았는데, 그러면 이제 왜 10간 12지가 나오냐, 이제 여기에 이제 설명 논리들이 있겠죠. 그 설명들이 설명되어 있는 게, 설명, 황제의 내경이라든가 주역이라든가 이런 책들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 속속들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도 아무도 안 가르치고 안 배우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치고 안 배우고, 그냥 끊임없이 미신이다, 주술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만 강화되어 보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 미신이다라고 하는 어디서 입장과 태도만 들은 거죠. 애초에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는 따져보지도 못해요. 갑을 연대에 갑은 어디서 나왔는가? 북두칠성 기준으로 나와요. 북두칠성 중에서도 두병소주를 기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지금 천문학 얘기할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사례만 하나 들어주고 지나가겠습니다. 해가 지나가는 길을 읽어내서 그림으로 표시한 걸 황도라고 합니다. 서양에서 12 황궁도라고 하죠. 12 황궁도라고 하고 동양에서는 이걸 12 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황도를 측정할 때 황도와 함께 대기 중에 떠다니는 영향을 달 단위로 미치는 오행성의 영향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측정을 할 때 뭔가 관측을 하려고 하면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이 화북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천문 관찰을 할 때 기준점으로 잡았던 거는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북극성을 뒤에 두고 앞으로 남중고도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북극성 주변에 떠돌고 있는 게 북두칠성이잖아요. 혹시 실제로 하늘의 북두칠성을 보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만, 1년만 한번 보세요.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북두칠성이 시침과 분침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아주 규칙적으로 돌아요. 하늘에 걸려있는 시계라는 겁니다. 하늘에 걸려있는 시계. 그 북두칠성의 끝에 그 끝에 국자 자루 모양 되어 있는 그걸 두병이라고 하는데, 두병이 어디 몇 도의 각도를 가리치고 있는가 하고, 지금 해가 뜨는 포인트가 어디고 일조량이 얼마인가 하고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사람들이 하늘에 떠 있는 북두칠성을 시계 삼아서 천문의 규칙적인 움직임들을 관측을 해내서 집대성을 해가지고 기후 변화의 공식을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이제 갑을 연대 무기 임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다시 이제 천문의 이렇다, 천문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죠. 관찰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이 말은 주역에서 나온 말입니다. 안관천문 부찰지루의 지리의 줄임말입니다. 안관천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서 하늘을 본다, 천문관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땅의 변화를 알라고 하는 겁니다. 천문이 어떻게 움직였을 때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가 나한테 생존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농사지어야 됩니까? 사물의 변화를 읽어야 됩니까? 사물이라고 하면 동식물의 변화예요. 동식물의 변화. 기후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광물, 동물, 식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럼 기후가 규칙적으로 변하면 광물, 동물, 식물의 어떤 변화도 규칙적이겠네. 그럼 그 영향을 사람도 맡겠네. 그죠? 여름에 잘 걸리는 병이 있고 겨울에 잘 걸리는 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봄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 가을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규칙성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어떤 생명체나 물질들이 받는 영향을 다 종합해서 받거든요. 아주 미세한 것부터 아주 조대한 것까지 전부 종합해서 인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멀리 안관천문, 눈을 들어 하늘의 천문을 살핀다. 이게 안관천문, 거시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부찰지리, 허리를 굽혀서 세세한 땅의 어떤 그 현미경같이 미세한 움직임을 관찰한, 측정한다. 이걸 구찰, 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는 것을 관, 미시적으로 보는 것을 찰, 두 개 합해서 보는 것을 통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찰이라고 하는 말도 나름대로 인간들이 처음에 자연의 규칙을 알아내려고 했을 때 했던 요 행위로부터 따온 얘기다. 자, 이런 관찰을 통해가지고 이제 공식들을 만들었어요. 공식들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기후 예측하는 데도 쓰고, 뭐 의료로 체계를 만드는 데도 쓰고, 예, 뭐 제철 음식 해먹는 데도 쓰고, 어느 시기에 어떤 자원을 캐거나 심거나 하는 걸 다 쓰는 거죠. 심지어는 문물 제도를 만드는 데도 쓰고, 예의범죄를 만드는 데도 쓰고, 인간의 품성을 따질 때도 쓰고, 사계절이 있듯이 인간에게 사득이 있다. 사득이라고 하는 게 우리 동양에서 도덕이란 말을 쓰잖아요. 도라고 하는 건 자연의 힘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의 힘이 인간에게 내면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도덕은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밖에도 있는 스피릿, 안에도 있는 스피릿, 힌두교에서는 밖에 있는 스피릿을 브라만이라고 하고 안에 있는 스피릿을 아트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브라만과 아트만이 서로 의식 속에서 연결이 되면 이걸 범할려라고 하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걸 깨달음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 네. 어쨌든 도, 덕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그 같은 이해를 이미 품고 있는 말이에요. 서양에서는 에식이다 혹은 모랄이다 는 말을 우리가 도덕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동양의 도덕하고 서양의 에식이나 모랄하고는 아예 그 근원적인 뜻이 달라요. 번역을 적당치 않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어쨌든 도덕은 그런 건데, 그러면 자연의 사계절이 있다. 그걸 흉내내서 자연 사계절의 덕목을 인간의 심정 속에 그대로 재현되는 게 사덕이다. 그럼 그게 인의예지라는 말입니다. 그럼 사덕을 내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내 외부의 스피릿이 관통됐다라고 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덕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인의예지를 갖췄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는 영적이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참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가 동양에서는 덕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로 표현돼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인군자들은 덕이 높죠. 근데 일반인들은 덕이 없어. 결국 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거나 수행해 본 바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나 일반인들조차도 그 덕의 단초가 되는 어떤 감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단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처근지심이 있다, 수호지심이 있다, 시비지심이 있다라고 하는 요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양에서는 천문을 읽고 땅의 변화를 읽고 이것이 모두 만물에 주는 변화하고 연결해서 인간의 변화까지 같이 읽어냅니다. 요거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요런 어떤 거대한 거시와 미시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이런 통일적인 세계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이 유기적 이론론이라는 말을 누가 썼는가 하면 슈타인너가 썼습니다. 슈타인이가 자유의 철학 2장에서 나의 철학은 유기적 이론입니다. 그 의미는 우주자연 인간을 관통하는 보편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이어내는 거다. 서구 철학이 지금까지 이분법적으로 갈라쳐왔던 것들, 뭐 합리론이다, 경험론이다, 고전주의다, 낭만주의다 이러고 감성이다, 이성이다 하고 갈라쳤던 것들, 이분법적으로 갈라쳤던 것들을 통일해낼 수 있는 일반원리를 찾아내고 이거를 자연의 실제 우주의 원리하고 연결해내는 거다. 그래서 칸트 철학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물 자체와 인식의 분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월계와 인간 마음의 분리 이런 것도 전부 통일시켜내겠다. 그 한글 슈타인은 스스로 자기 철학으로 천명을 하는데 이걸 유기이론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양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이거나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관점을 천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것이 진리라면 진리를 동양인도 발견하고 서양인도 발견하는 거지 어느 한쪽 문명만 발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만약에 어느 한쪽 문명만 발견하는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우긴다면 인종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인종적인 우열이 날 때부터 갈라져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럼 동성 문명에서 다 같이 누군가 진리를 봤다면 그 서양 문명권에서는 서양 문화적으로 서양의 언어로 표현이 되겠죠. 동양 문명권에서는 동양의 언어와 문화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른 언어와 형식으로 표현됐다 하더라도 내용이 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제 내용이 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형태로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늘 사실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 국민정음의 성격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학생들을 오랫동안 봤는데 도저히 어느 능력이 계속 떨어진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한문이 너무 못하더라. 한문만 못하냐 보니까 한글 처음 문자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 그냥 외워버려요. 기역리언, 디클리언, 아야여, 오요여, 가라게드, 버거규규 하면서 그대로 외워버리죠. 근데 저 역시도 교육을 할 때 제일 해서 안 되는 게 동기부여도 없이 이유도 모르고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유입식으로 외국에 강제하는 거, 이게 제일 나쁜 교육입니다. 왜 나쁜가 하면 애 자존감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이렇습니다. 한 고등학교 2학년쯤 돼서 아이고 우리 공부 못해서 급청이다. 공부를 왜 못하냐? 이유는 심플하죠. 안 하니까 못해요. 하면 잘하죠. 우리 애는 공부도 많이 하는데 시간 투자도 많이 하는데 하는 척만 하지 마음이 공부하지가 있겠지. 그럼 왜 안 하지? 싫으니까 안 하지. 그럼 왜 싫지? 이러면 어린애들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수학 같은 거 배우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는 거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냐고. 한마디로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푸시하잖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하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운 건데 인간은 어린애든 어른이든지 간에 자기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을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게 굴복하는 거잖아. 외부의 힘에 굴복하는 경험이 쌓이게 되면 자존감이 팍 떨어집니다. 그럼 납득 못하고 의무적으로 외워야 되는 게 많아지면 팍 떨어져 버려요. 팍 떨어져 버려요. 수학이 싫은데 억지로 푸쉬해서 해야 되는 애들은 뒤로 갈수록 수학 못하는 거죠. 싫은데 해야 되니까 심정적으로 멀어지는 거죠. 뭐 싫다라고 하는 첫인상이 바뀌면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럼 문자라고 다를까요? 문자라고 다를까? 문자 처음 배울 때 애들이 다 물어요. 선생님 왜 하늘은 하늘이에요?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왜 저걸 하늘이라고 발음하느냐? 그렇게 된 발음을 왜 하필이면 히어 아라고 쓰느냐?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묻습니다. 바람은 왜 바람이에요? 하늘은 왜 하늘이에요? 해는 왜 해요? 달은 왜 달이에요? 이건 수많은 우리 여기 있는 어른들도 포함해서 어렸을 때 다 한 번쯤은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가르쳐주는 애가 아무도 없었잖아. 예나 지금이나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똑같은 대답,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대답은 쓸데없는 거 질문을 하지 말고 교과서나 요즘 타라.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말고 그 시킨 거나 열심히 해라 하는 요게 제일 나쁜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모든 교육 중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이 돼야 되는 게 언어 문자 교육이고 이 언어 교육이 안 되면 나머지는 스타트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전부 책 읽고 학습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데 학습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데 문자에 대한 어떤 친숙도가 없으면 능숙도가 없으면 다른 거는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 문자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언어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말, 하나는 글. 근데 말과 글이 생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모르고 우리가 말 글을 막 섞어가지고 말 가르치듯이 글 가르치고 글 가르치듯이 말 가르치고 이게 혼란이 심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것만 하고 한두 시간 더 들어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시간 없으니까 끊어내고 일단은 말 가르칠 때는 말에 충실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문자로 들어갑니다. 문자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근데 제가 가만 보니 우리가 국어가 한글과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문이 생략돼 있고 한글을 처음에 배울 때 전부 폭력적으로 배운다는 거야. 동기도 없고 이유도 모르는 채로 외워서 배웠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표기를 하면서도 이 표기가 왜 이렇게 표기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의미를 떠올렸을 때 내가 쓰고 있는 문자하고 내가 느낀 감정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렇죠? 연결 안 됩니다. 근데 국민정음에 보면 이거 연결되게끔 만들어놨다라고 했어요. 만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거를 연결할 수 있게끔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라고 분명히 만든 제작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제작자의 의도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른 표기를 그리듯이 조합하듯이 쓰는 어떤 실용적인 용도로만 이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취지가 굉장히 달라졌죠. 애초에 제가 국민정음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은 이제 어느 문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한문 문제가 하나 있고 한글을 가르칠 때 너무 이유를 안 가르치고 왜 문자의 어떤 음소의 형태가 그렇게 되는지 그 음소가 왜 그렇게 발음되는지 하나도 이유를 안 가르치고 우리가 막 외우게 했구나. 그럼 뭐 이게 이유가 없을 리가 없는데 왜 이유가 없을 리가 없다고 제가 느끼는가 하면 다른 문자 모든 문자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축적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축적되어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위 말하는 제자 원리라고 하는 걸 밝히면서 책으로 남겨놓은 거는 국민정음 하나뿐이에요. 그럼 이건 제작자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놨다라고 남겨놓은 거니까 이 국민정음 안에 보면 그 음소가 왜 그 모양으로 생겼는지 왜 어떤 발음을 담고 있는지 그 발음이 어떤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의미로 연결되는 시계 이런 상반성을 행하는지 남게 낫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일단은 일선의 교사분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요구할 게 아니고 우선 내가 나를 들여다봤을 때 나는 아나 나는 훈민정은 제자 원리를 알고 있는가 당연히 몰랐죠. 제가 한 몇 년 전에 15년 2015년도 겨울에 야 이거 나부터 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우선 모르고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요구를 하겠냐 싶어서 해례본을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됐던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왜 우리나라에서 국어학계에서 훈민정음 연구가 안 나오고 있고 왜 그 많은 우리나라의 훈민정음 박사 논문이가 100개도 안 됩니다. 그 100개 중에서 제자 원리에 남아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미스터리한 문제입니다. 어쩌다가 모국어 연구가 이 지경 정도로까지 바닥이 됐는가. 그리고 모든 국어학자들이 언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첫 출발점이 세종강이 밝히고 있는 거하고 다른 데서 출발해요. 이게 골 때리는 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종강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첫 문장은 천지자연의 모든 운동 변화는 1 음량 5액 2 1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태격 음량 사상 5행의 어떤 변화 과정으로 이 세계가 다 설명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성음에도 음량 5행의 원리가 없을 리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단지 그거를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그 인간의 성음에 자연스럽게 배어있었던 음량 5행의 질서를 밝혀서 사람들이 이걸 의식적으로 쓸 수 있는 문자의 형태로 전환을 하니 이 얘기가 국민적으로 해례본의 그 청문단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자가 즉 음소가 기역년 뒷걸이를 하나하나 아야으야 하나하나 이걸 음소라고 하는데 자음모음이라고 하는데 음소가 우발적으로 생겼나 1번 1번 입장 음소라고 하는 거 소리라고 하는 거 문자 형태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발적으로 생겼다. 그러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와 기호의 차이 안에서 의미가 형성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소시류의 구조주의 근원입니다. 기표와 기의가 있는데 기표는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기표의 차이에 의해서 기의가 발생합니다. 이게 지금 전세계 문화학자들이 일단 기본 가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가정입니다. 가정. 이게 무슨 입증된 거 아닙니다. 그냥 가정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우리나라의 국어학자들은 이거를 은하계 출발점으로 삼아요. 그런데 훈민정음 그 첫 출발점이 음소는 자의적이지 않다. 음소는 우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천문의 변화가 있고 땅의 변화가 있고 그 영향을 사람이 받아서 그걸 소리로 표현하는 게 그게 나온 게 음소다 라고 얘기합니다. 출발점이 다르죠. 출발점이 다르죠. 그래서 현대 국어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가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물론. 유물론. 또 하나는 어떤 조금 전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뭐 구조주의 언어학 같은 서구의 언어이론. 요걸로 무장이 됩니다. 이거 무장이 되어 있는데 요쪽에 옛 그 성리학자들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합해가지고 이해하는 패러다임이 없잖아요. 가령 과학이 인간의 영을 다룰 수 있습니까? 못 다루잖아요. 왜 못 다룹니까? 과학은 물질만 대상으로 합니다. 과학은 물질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스피릿을 아예 대상으로 다룰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근데 인지하고 영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다루거든요. 뭐 순환관계를 다루거든요. 유기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음양오행은? 음양오행은 이거 두 개 다 다루어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을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던 조선 성리학자들이 음양오행은 귀신과 함께 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우주의 별균에 해당하는 거, 사물의 구체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거, 이게 주는 자극, 이게 주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 효과, 이게 형태로 소리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나. 요걸 쭉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쭉 연결하려고 하는 이 세계관이 근대 과학적 패러다임에는 없단 말이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의 어떤 소위 학문 체계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근대 학문 체계는 과학 패러다임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달라져 버렸어. 패러다임이 달라졌으면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얘 패러다임은 얘 패러다임대로 해석해주고 근대 입장에서 받을 때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학문의 기초가 약한 데에서는 근대 패러다임이 안 맞기 때문에 얘들은 아예 학문의 대상이 아닌
미신이고 주술인 하고 제껴버려. 제껴버리기 때문에 연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국립국어원의 입장이 왜 국민적인 재정원리를 안 가르칩니까? 그러면 그거는 음양고행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라서 공교육에서 못 가르친. 이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또 국어학자들의 공식적인 입장이 분명히 해례본에는 음양고행으로 이걸 만들었다 그랬는데 국어학자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럴 리가 없다. 이게 볼 때린 거예요. 제작자가 나는 A로 했어 그랬는데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하고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는 건 고사하고 이 패러다임을 이해를 못 해요. 그럼 자 내가 국어학자야. 그런데 1번 한자를 잘 몰라. 2번 주역도 몰라. 즉 문자도 잘 모르고 그때의 패러다임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 상태에서 해르본을 바꿔쳐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겠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근대적으로 재해석을 해버립니다. 근대적으로 A 패러다임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B 패러다임으로 억지로 가져와 버립니다. 이러니까 국민적응 해석이 원래 쓰여졌던 취지대로 해석이 안 되고 엉뚱하게 이제 현대 어떤 기호나 구조조연화 이런 거로 재해석이 돼가지고 그냥 그런 형태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자원리가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자원리를 왜 굳이 여기다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 간단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변호사 땡겨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소에 규칙성이 있냐 없냐. 국민전의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당연히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 규칙성은 어떤 건가? 이런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쳐보죠. 제가 이제 칠판에서 막 써가면서 저기 해례본의 문장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충분하면 지금 이미 지금 상황을 보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를 중심으로 집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 됩니다. 봄이 주는 어떤 기운이 있죠. 가을이 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름, 겨울이 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봄이 주는 기운을 목이라고 합니다. 가을은 금이라고 합니다. 여름은 화라고 하고 겨울은 수라고 합니다. 그럼 네 개죠? 사계절의 기운을 어떤 개념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목화금수입니다. 목화금수인데 이 봄이 됐을 때 인간이 느끼는 기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분을 자음이나 혹은 모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겨울이 주는 기분이 있는데 동짓날이 주는 기분이 있어요. 동짓날 같은 날은 1년에 365일 중에 굉장히 특별한 날이 4일이 있습니다. 4일. 뭐였습니까? 해가 제일 긴 날, 제일 짧은 날. 똑같은 날. 이거를 동지하지 춘분추분이라고 합니다. 그죠? 동지하지 춘분추분이 시간을 측정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날짜입니다. 그러면 하지다 그럼 더워 죽겠지. 해가 제일 기니까. 동지다 추워 죽겠지. 근데 하지가 지나면 서늘해질 걸 알고 동지가 지나면 따뜻해지기 시작할 걸 우리가 알아요. 그 수천 년의 경험 속에서 그런 어떤 규칙적인 변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동지 때 느끼는 기분, 하지 때 느끼는 기분, 춘분추분 때 느끼는 기분들이 있어요. 이 기분들을 소리로 표현해보자 라고 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소리들이 있어요. 소리값들이 있어요. 자, 동양에서는 확장적이고 강하고 동적이고 빠르고 이런 것들은 양이라고 하고 밝고 이런 건 양이라고 하고 상대적인 그 반대는 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음양 대칭성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음양고행에서 근데 이걸 일부러 논리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라 자연의 실제 그 자체를 그냥 반영한 것 뿐이라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음양고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듣는도 많이들 해요. 근데 괴테가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봅니다. 괴테가 색채론에서 했던 세계를 관통하는 보편 원리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어둡고 밝은 어떤 세계 변화로부터 예, 색채원이라고 하는 다양한 이것들이 나올 때 어떤 질서를 가지고 나오는가를 끈질기게 관찰해보는 관찰만 가지고 알 수 있다.
근데 관찰만 가지고 알아낸 색채만의 발생 원리 이런 것들을 그 색채론이라고 하는 데서 게다가 막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견한 자연의 원리가 있는데 이 자연의 원리는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심지어는 신과 인간의 관계로 반영이 되고 역사를 관통하는 보편 원리더라. 그거를 문학적으로 밝히려고 했던 책이 파우스트예요. 게타가 자기 대표작 두 개다. 색채론, 파우스트. 이게 나의 두 개의 대표작이다. 하나는 문학으로, 하나는 과학으로 자기 세계관을 담아냈다고 게타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쪽 대표작에 담아낸 자기 세계관을 자기 입으로 정리하기를 세계는 양극적이다. 그게 음양이라는 거죠. 세계는 상승순환, 운동 변화하면서 서로 예, 닮아든다는 겁니다. 서로 전환된다는 거죠. 음이 양으로, 양이 음으로. 음이 양으로, 양이 음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어떤 분포값에 따라가지고 형태가 달라진다. 이런 말인 거죠. 상승순환한다. 세계는 어느 하나 빠짐없이 모조리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총체적이다. 이 총체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유기적이다. 그래서 슈타이너가 이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서 유기론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유기론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바로 양극성, 순환성, 총체성 이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류의 가장 전형적인 도형이 있다면 뭘까요? 태극기예요. 태극이 음양으로 딱 갈라져 있고 딱 서로 순환하고 있는 휘몰이 그림이 되어 있고 근본이 마주보고 있고 감리가 마주보고 있죠. 근본은 힘의 성격으로 치자면 전자기력과 중력 같은 관계에 있고 감리는 수축하고 분산하는 힘 같은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기본적인 힘들이 마주보면서 태극이라고 하는 양극대칭의 원운동을 계속 움직여낸다. 이게 태극기가 보여주고 있는 우주의 운동 방식이에요. 그럼 괴테가 말했던 이런 어떤 그 보편 원리를 하나의 기호로 가장 전형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는 우리 태극기인 거죠. 제가 금방 얘기하기에 제가 태극기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기 분열장에 걸렸냐면 태극기 걸어놓고 그 애들 시험 문제 내면서 그 괴가 어떤 자연적인지 안 가르치고 모르잖아. 진짜 더 웃기는 건 태극기가 바로 음양오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태극기를 붓기로 해놓고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일어놓고 음양오행은 귀신이다 그래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이쪽에 가가지고 한글은 너무 과학적이고 실용적이고 세계적이고 훌륭한 문자입니다. 그래놓고 제자 불리는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자기 문화와 뿌리에 대한 무지에 기초하고 있다. 좀 되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관이 달라서 현대국어학자들이 이걸 못 해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못 해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칠판이 없으니까 말로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쭉 말하고 사례 몇 개 들고 그 자세한 책을 보세요. 저게 좋답니다. 이렇습니다. 목화금수가 자음으로도 모음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럼 자음으로 표현이 되면 응, 그, 크. 제가 지금 기억을 그라고 했어요. 기억을 크라고 했습니다. 국민정음에 따르면 자음의 모음이 붙는 순간 이게 음소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음소의 질을 건드리지 않는 모음을 붙여야 되는데 그 음소 질을, 자음의 질을 건드리지 않는 모음을 으라. 으. 그럼 우리는 니음이라고 발음할 게 아니고 느라고 발음해요. 디끝이라고 발음할 게 아니고 드라고 발음해요. 그게 원래 그 자음이 가지고 있는 소리의 성질값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거다. 그럼 목에 해당하는 거 목화금수, 목화토금수 오행이잖아. 오행이 사방으로 내몰고 놓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네 개죠? 세 개씩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한쪽에 세 개씩. 예. 왜냐하면 한쪽에 봄이 속달, 여름이 속달 이런 식이니까 세 개씩 집어넣으면 12개죠? 근데 이거 목화금수거든요? 그럼 중앙에도 있으니까 다섯 개. 5개 곱하기 3 하면 15개죠? 자음은 원래 15개에다가 반음 2개 합해가지고 17자음이 원래 붙는 자음입니다. 이 반음 2개는 저기 여름에서 저 우리로 치자면, 우리 지금 양력으로 치자면 7월 한 중순부터 한 8월 중순까지가 우리나라 이 지역을 혹은 중국의 화북지방을 기준으로 1년 중에서
어떤 기후의 격렬한 변동이 제일 클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쉽게 말하면 지구 안의 에너지 값이 다른 계절의 어느 타이밍보다 훨씬 집중될 때고, 네, 기후의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에너지 값이 클 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 큰 에너지 값이 양에서 음으로 또 전환이 될 때, 이제 좀 있으면 장마 오겠죠. 한 일주일 지나면 안에 장마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놈의 장마가 한 달쯤 가겠지. 그러고 나면 폭염이 오죠. 폭염이 오고 나면 마른 하늘에서 햇볕은 아주 따가운 상태가 들어오겠죠. 봄날 끝나고 나면. 그리고 태풍이 치겠죠. 요 한 달 반, 두 달 사이에 한반도상의 기후변화가 그 어느 때 다른 달의 에너지보다 훨씬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때에는 반은 두 개를 더 집어넣죠. 그래서 목화토분수 5행에다가 곱하기 3분화 해서 15개에다가 요 특별하게 에너지값이 집중되는 때에 이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두 개를 넣어서 17개. 17개가 자음을 구성합니다. 그럼 이 자음은 기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일종의 기운을 소리로 전달하는 게 자음이에요. 그럼 봄이다. 봄은 목이에요. 여름은 화고. 그럼 목이다. 그럼 목은 뭐냐 하면 목은 성장하는 기운이거든. 이 성장하는 기운을 소리로 표현하면 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어린 나무가 힘차게 들고 올라가는 이 소리가 그 하고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훨씬 더 커지면 크 하고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게 화기운을 담아가지고 높이 떠버리면 느 하고 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이게 창기운을 만나가지고 쪼그라들면 지 하고 된다는 거야. 이렇게 각 계절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에서 인간이 느낀 감흥 이거를 반영하고 있는 소리로 자음이 형성된다. 이게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모음은, 모음도 마찬가지다. 아 하면 목 중에서도 양목의 소리다. 여 하면 목 중에서 음목의 소리다. 이런 식입니다. 후 하면 화 중에서 음화의 소리다. 요 하면 양화의 소리다. 어 하면 음금의 소리다. 야 하면 양금의 소리다. 오 하면 일수의 소리다. 양수의 소리다. 유 하면 이거는 음수의 소리다. 이런 식으로 자음 한 개 한 개, 몸 한 개 한 개에 음양 오행의 의미와 숫자를 붙여놨어요. 그 음양 오행을 동양에서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하고 숫자는 보통 에너지값을 뜻하는 건데 에너지값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상수학이라고 합니다. 상수학. 그러니까 음소 하나 하나에다가 상수학적인 값을 매겨놓은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낱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낱말이 있다고 쳐봐요. 하늘이라고 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어, 흐 얘가 벌써 음양오행적인 어떤 기운이 있다는 거야. 아 라고 하는 것도 음양오행적인 기운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옛 사람들은 음양오행적인 거로 세계관이 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오행으로 봤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쫙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목기운은 분기탱천하는 기운이에요. 화기운은 희희낙낙하는 기운입니다. 금기운은 우울한 기운이고 예, 수기운은 진정되는 기운입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치자면 색깔로 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방색이 있잖아요. 오방색이 있죠. 소리로 치자면 고저장단을 배치를 시킵니다. 예, 사성치름으로 치자면 하면서 궁상갑치유 뭐 그게 나타나는 순서, 그 위치로 치자면 아술 순취 후, 그 다음에 소리 어떤 열리고 닫히고 깊고 낮고 하자면 신천 합벽 하면서 모조리도 연결시켜냅니다. 소리에도 연결시키고, 색깔에도 연결시키고, 형태에도 연결시키고, 인간의 감정에도 연결시키고, 심지어 오장육부에 연결하면 간신, 비태신,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죠. 사지에다가 연결하면 어디, 이목고비 어디 하고 연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오행값을 부여했다는 것은 그로부터 뜻이 확장되버리는 기초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그러면 흐 하면 벌써 얘는 양수예요. 양수. 히읗이라고 하는 이 음소 자체가 아 하면 이거는 삼목입니다. 양목입니다. 그러면 양수와 양목이 만났다. 이런 뜻이 형성이 돼요. 뜻이 형성이 돼요. 느 하면 이거는 음화입니다. 음화. 화 중에서 음화.
으 하면 요건 토예요. 르 하면 이건 환호화인데 반음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전환시킨다는 뜻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라고 하는 이 소리 하나, 르이라고 하는 이 소리 하나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음소 한 개 한 개가 만약에 뜻이 없다면 이 음소를 조합한 어떤 글자가 뜻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음소를 조합한 한 글자가 뜻이 없다면 이 글자를 모아놓은 낱말이 뜻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적어도 훈민정음에서는 그런 걸 있을 수 없다. 음소 한 개 한 개가 오행값을 다 달았기 때문에 그것들의 조합으로 뜻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든 글자가 훈민정음입니다. 그래서 정인지 구수에 이시해서 가이지기라고 분명하게 명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글을 풀면 뜻이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글이 표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이 표의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한글이 표의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못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국민적으로 그렇게 나와. 우리는 표음문자라고만 배웠는데 기본적으로 표음문자 맞아요. 그러나 표음문자라고 해서 표의성을 겸하지 말한 법이 없어요. 심지어는 저기 훈민정음은 한글은 표음성과 표의성과 또 다른 성질까지 겸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거를 피처럴 레터라고 하는 자질 문자라고 하는 한글 하나에 해당하는 학수로가 있어요. 음과 뜻의 변화가 음소의 그 기호의 변화로 나타나는 문자, 이게 자질 문자거든요. 근데 전 세계 600개 언어 중에서 문자 중에서 훈민정음 한 개만 자질 문자예요. 그러니까 한글은 아주 특별한 문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이게 표의성을 가지고 있다, 자연의 규칙성은 실제성을 담아내고 있다, 이걸 생각해보지 않았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근데 지금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제가 늘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참 독특한 해석을 하시네요. 무슨 해석이야? 헤레본에 나와 있는데. 단지 그는 헤레본을 이해 못했고 나는 이해했다는 것 뿐이지. 난 이거는 내 주장도 아니고 내 해석도 아니고 그냥 헤레본에 그렇게 써있다. 헤레본을 읽어보면 안다. 읽을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예요. 본복지간 위태극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과 복 사이에 태극이 나타난다. 국어학자들 이거 해석해라고 해석 못해요. 왜냐하면 본이 뭔지 복이 뭔지를 몰라. 사전적 정의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자연의 기운인지를 몰라. 이게 해석이 아니에요. 이걸 해석하려면 주역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어학자들 한 문도 몰라 주역도 몰라. 이게 해석이 아니에요. 게다가 패러다임이 과학적 유물론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론론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던 세계관하고 부닥치는 거죠. 해석이 안 됐다. 자, 그럼 어쨌든 제가 아까 헤르몬은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몇 가지 하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걸 타자라고 합니다. 음소 한 개 한 개 뜻을 짚은다. 이거에 결합된 뜻이 그 글자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따져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낱말의 음소별로 다 쪼개가지고 뜻을 부여한다. 이걸 종합했을 때 동일한 뜻이 나오나? 글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밑에 리얼이 있죠. 이 리얼을 옆쪽으로 살짝 빼가지고 얘에다가 음을 붙여주면 그림이 되죠. 원래 글은 그림에서 나옵니다. 그림. 그림을 압축하면 글이 되고 펼치면 그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립다. 나는 무엇인가가 그립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릴 듯이 선명하다는 거예요. 눈에 선하다.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뜻인 거예요. 하늘은 왜 하늘인가? 흐 라고 하는 이 발음이 동양에서는 수고, 양수인데 이 양수가 바로 태극이에요. 태극이 하, 아 하고 나가면 바깥으로 툭 드러나게 돼요. 양태극이 드러났다. 느 그러면 뜨는 걸 얘기하는 거야. 으 하면 지속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르 하면 이게 회전운동하는 거 순환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하, 늘 이걸 오행값으로 해석을 하면 양태극이 밝게 드러나서 세상을 순환운동시키고 있다. 여기가 하늘이다. 빈 공간을 하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생명력이 만물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 기운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 참 작게 맞추네 싶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규칙성을 보여줬는데 몇 개 보여드릴게요. 하늘 하고 대비되는 말은 땅이죠. 그죠? 근데 초성만 한번 보세요. 흐 하고 시작했죠. 이쪽은 드 하고 시작했죠. 이 흐라고 하는 건 아들충추의 부음입니다. 이게 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드라고 시작하는 건 아들충추의 서름이고 이건 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화하고 수하고 대비인데 화수 대비는 정확하게 음양 대비가 되죠. 맞죠? 아들 딸 요것도 부음이고 서름이에요. 이것도 오행각도를 전환시키면 화수 대비가 됩니다. 수화 대비죠. 수화 대비. 하늘 땅이나 아들 딸이나 사실은 같은 개모예요. 하나 둘 같은 개모죠. 해 달 같은 개모죠. 규칙성이 있죠. 하늘 땅 아들 딸 하나 둘 해와 달 이런 것들이 똑같이 부엄 서름 계열의 규칙성을 가지고 똑같이 개보화되어 있잖아요. 이런데도 우리말에 규칙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한글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한글? 그럼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이제 본인도 모르니까 사전 찾아보죠. 아니면 국립국어원에 물어보면 크고 위대한 글이라고 가르쳐줘요. 크고 위대한 글. 그럼 이제 애한테 크고 위대한 글이라고. 그럼 큰 글이라고 하죠? 이게 한글이라고 해? 맞잖아요. 그 한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크고 위대하다는 뜻이 어떻게 나오냐 말이야.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 그림을 압축하면 글이 된다 그랬죠. 그림을 압축하면 글이 된다. 그럼 하늘을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하. 느가 떠있잖아요. 얘를 이쪽으로 가져가서 밑에 종성에다 붙이면 한이 되는 거죠. 하늘을 압축하면 한이 됩니다. 그림을 압축하면 글이 되듯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우리가 한없이 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을 압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에서 크고 위대하다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한 글을 펼치면 어떻게 되냐? 펼치면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온 그림. 하늘에서 온 그림. 그림을 붙이면 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책 제목을 하늘에서 온 글이라고 한 거는 문학적인 수사로 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한글의 뜻이 이거다라고 하는 걸 풀어서 한 거예요. 그럼 하늘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 천. 그럴 문. 천문이죠. 천문이잖아. 한글 자체에 천문의 위치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글의 음소 자체가 천문의 순환이 인간에게 어떤 감성적 영향을 주는가를 하나의 이론적 원리로 꿰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조선 성리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론적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보면 우리한테 그 규칙성이 오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교사가 이 규칙성을 알고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칠 때 하고 모르고 가르칠 때 하고 차이가 없을까요? 대단히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음소가 어떤 자연의 실체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교사가 내면하는 상태에서 느낌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쳤을 때 아이들은 특정한 소리와 특정한 그 포기와 특정한 자연의 실제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언어 교육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게 읽는 사람들하고 읽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되냐? 현재 우리는 새로운 내용을 사도 이걸 가지고 새로운 개념으로 표현하거나 새로운 낱말로 표현하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개념 설계 능력이 현재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 문화에서는. 그런데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느낌. 새로운 세계 이해를 무슨 낱말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할까? 어떤 음소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할까? 이에 대한 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으로 호환이 되겠지. 처음 듣는 소리를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추론 가능하고 처음 보는 현상을 봐도 이걸 어떤 문자로 표기할지 추론 가능하고 이것이 호환이 되는가 하고 호환이 안 되는가 하고 언어가 주는 의식의 어떤 그 의식의 자극의 효과가 같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언어의 발달을 통해서 의식의 발달을 꾀해갈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해서 득도하기 직전까지는. 득도하기 직전까지는 어느 수준이 곧바로 의식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문자를 배우는 아이들한테 자연의 기운과 실제를 다른 문자다라고 가르치는 거하고, 야, 그냥 외워. 라고 가르치는 거하고, 얼마나 다르냐고. 게다가 정말 인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한 성공을 국민정음이라고 하는 역사 기록물이, 보물 같은 역사 기록물이 나가 있고, 이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넘겨준 건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거를 살려내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이론적인 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현대적으로, 지금 제가 떠돌고 있는 것처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가지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펼쳐놓으면 그게 단지 우리 세대가 아니고 우리 이후의 모든 세대들한테 새로운 문자 교육의 어떤 장을 열어준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죠. 근데 이 책을 썼을 때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됐어요. 지금 강의하는 것처럼 조금 설명해서 쓰려면 책 페이지 한 천 페이지 넘어. 그러면 일단 안 팔립니다. 또 누가 뭐 주역 공부하려고 이 책 살이 없잖아요. 나 주역 공부해야지 하면서 이 책 볼 리가 없지. 이 책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뒤에 있는 지도안을 보려고 살 겁니다. 단지 이 지도안 자체가 실은 제자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아까 제가 극크, 르득크, 무극크, 쓰저츠, 오와우와, 요야유여,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음소의 순서가 헤르본에 나와 있는 자연의 발생 순서를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목화, 토금수, 혹은 수와 목금, 이것들 다 질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지금 반응한 거거든요. 그것대로 지금 이제 쭉 펼쳐가지고, 같은 어행들끼리 묶어가지고 음소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 청간지시 잘 몰라도 이걸 보기만 해도 질서가 있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해야 했던 역할은 헤르본에서 그 정확한 근거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에는 정확성을 기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안 된다. 말 그대로 제도권에서 어떤 학문적 논쟁이 들어오더라도 마땅히 검증해낼 수 있을 정도로 헤르본에서 이걸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일단은 한글의 기원이라든가 성격에 대해서 저의 지금의 기본 원칙은 헤르본 바깥에 있는 얘기는 하지 말잖아요. 쓸데없는 그 이상한 역할 논쟁으로 흘러가버립니다. 우선은 헤르본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라는 게 저의 입장이고, 그리고 저는 감히 말하는데 저의 주장은 없다. 단지 이것은 헤르본의 주장을 제가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집대성해 놓은 거다. 그래서 굉장히 규칙적으로 보이는 이 그림이 있죠. 이 그림 나중에 저 책에서 한번 갖다 보시면 굉장히 이 그림이 사실은 동양에서 주역의 베이스가 되는 하도낙서의 하도 그림입니다. 하도라고 하는 그림에다가 문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배치가 돼요. 음소가. 실제로 이건 물론 제가 그렸어요. 제가 그렸지만 이거는 제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헤르본의 문장으로 써놓은 걸 그림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림을 딱 보시면 아 이게 얼마나 규칙적인 음소, 그러니까 자연 그 실제하고 연결되어 있는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한글이 이토록 대단한 문자다. 이것은 우리 모국어에 대한 이해에서 끝나지 않고 사실은 미래 세대입니다. 세계 어떤 언어든지 국민정에서 밝히고 있는 이런 소리의 원리에 따라가지고 각자의 분야에 활용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모국어인 만큼 우리가 제대로 첫 문자 교육의 첫 발을 정말 원래 그 조상들이 이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은 취지를 살려서 하는 것만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은 근대화되면서 가졌던 많은 사대주의 또 서구 패러다임에 일방적으로 밀려서 우리 전통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단절하고 했던 이런 많은 문화적인 변태들까지 포함해서 국민정의 제자 권리를 살려서 문자 교육을 하는 거, 이게 우리 교육 과제 중에 너무나 중요한 과제다. 그런 말씀을 이 어린 여사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칩니다. 어리석게 대답을 해줬죠. 근데 지금 저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 되게 잘
난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요. 느 하면 굉장히 이게 따뜻한 느낌이 난다 라는 정도만 전달이 돼도 돼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아이들이 문자 교육 처음 시작할 때는 전부 느낌의 전달이지 논리의 전달은 방법론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느낌을 전달할 때 노래도 부르고 몸놀이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느낌을 전달. 자연의 느낌을 전달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교사는 논리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정확하게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교사 자체는. 교사는 원리를 알고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마지막으로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강의가 너무 완벽해 나가시고 일단 책을 다 사가요. 네, 질문이 책을 다 사서 읽으신 분들은 독자들한테 제가 무한 질문 Q&A를 죽을 때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진짜 열 강의를 해주신 양평 발